이게 이제 바스코 다가마 다리가 시작돼서 저 멀리까지 저렇게 가는데요. 오, 저 끝이 안 보이는군요. 네. 우리 그 인천에 있는 영동대교인가 모르겠습니다만 그 정도로 아주 큰 장관이군요. 이게 어쨌든 강하고 바다가 만나는 이제 지역입니다. 오늘이 이제 평일이라서 그러는데 여기서 운동도 많이 하고 사람들이 산책도 많이 하고 우리로 치면 뭐 한강 같은 곳 같아요. 한강 같은 곳. 이런 뭐 사진 찍게 이렇게 쭉 이런 것도 만들어 놨군요. 이게 뭐죠 이게? 응? 아니 이 이름이 있는데 이게 근데 여기 따뜻한 나라니까 이게 되고 우리는 겨울이 안 나 이게. 아 이거 이름 봤다네 이거 하원에서. 이름 봤다 이거. 난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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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하 맞다 이거 봤다. 이거 이렇게 큰 거는 못 봤지만 나무를 그지? 저기는 저기서 낚시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한 개도 자전 외발로 가는 자전거네. 야, 잘 모르다 보니까 이게 무슨 나무인지 이런 걸참잘알 수가 없네. 예. 잘못 보던 나무들인데. 이건 소나무네. 아, 이게 소나무야. 나중에 그 알겠지만은 포르투갈 왕국에 이제 좀 승립이 될때 우리나라로 치면 세종대왕과 같은 분이 있었는데 여기에 포르투갈에 디니스 1세 왕이 전국에 소나무를 많이 심겠어. 이 토양 유실이라든지 이런 거 막기 위해서. 여기도 보면 소나무가 많이 있는데 그 소나무가 나중에 그 대항해 시대 때 선박을 많이 만들 때 훌륭한 이제 재료로 사용된 거야. 그 여기 소나무가 이렇게 많은 거 나도 우리나라면 소나무 많나 했는데 여기도 소나무를 많이 심었더라고. 여기도 소나무를 많이 심었어. 이 강가 앞에 이런 호텔이 있고 이 타워가 있고 또 여기 또 케이블카 라인이 쭉 있는데 그 앞에 여기 이제 좋은 식당들이 많아서 여기서 이제 오늘 우리 누님 결혼 기념일 또 식사를 하기로 이렇게 했습니다. 몇 시? 12시. 그죠? 아, 정말 그 자유여행의 즐거움 아기가 아주 느긋하게 이렇게 지낼 수 있다는 게참 너무 좋고 햇빛이 또 햇살이 너무 좋은데 여기 또 식당에서 앉아서 스테이크하우스에서 또 음식을 한번 먹을 수 있어서 더 좋습니다. 한번 어떤 맛인지 또 기대가 됩니다. 야, 커피 이거 무슨 맛이야? 뭔데? 에스프레소하고 맥주 잔이 너무 이쁘다. 야, 음식이 나왔는데 정말 굉장하군요. 너무 음식스럽습니다. 일단 세 개만 시켰습니다. 너무 많을 것 같았어요. 네, 케이블카 한번 타고 했습니다. 이 타구스 강 전경을 잘볼수 있는 곳입니다. 빨리 저요. 이거는 책자가 무슨 적으로 생각하나요? Hello, good morning. Do you guys understand English? Yes. Okay, I'm just going to take a picture. It's without commitment, so you can see the other side. It's okay? No picture?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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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picture. Okay, thank you. Thank you, 다 알아듣잖아. 그러니까 생각할 것도 없어. 쟤 무슨 No 짓인지를 picture, 알아듣지. the other side. 다 해서 봐. 이 문이 안 닫히네. 찍으면 내릴 때 찾을 수 있는데 이거 할래? 이러, 아이, 너 우리 아는 거지. 나 있잖아, 기절하게 잘 알아듣는 아니, 나도 너무 기초했잖아, 나도. 그러니까, 신기하지? 근데 김경수는 못 알아들어. 나못 알아들었어. 얘는 못 알아들은 거 알아. 나 무서워. 얘는 남의 말을 잘안 들어. 아, 저거라 고기 봐. 나 잠깐만 형님 다행이다. 우리가 이쪽으로 앉았기 더 좋다. 무서워. 물고기 어디 있습니까? 밑에 물고기 보여요? 아, 물고기 제가 오고 있네 지금. 저 다리가 바스코 다가마 다리가 진짜 나는 아파트 큰 장관이다. 층이 못 살겠어. 야, 여기 또 이게 아마 뭘 아니 강을 가둔 거다.
이게 타구스 강의 이제 하구야 바다하고 만나는 데가 이게 넓은 거예요. 리스본이라는 그 의미도 좋은 항구 이런 뜻이에요. 좋은 항구 이런 뜻이에요. 리스본이. 아무튼 이 리스본 좋은 항구라는 뜻에 이 강과 바다가 만나는 이곳에서 대항해 시대 때 많은 배들이 출발을 하였고 또 그 이전에도 많은 배들이 이곳을 드나들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주 고요한 강과 바다가 만나는 그런 지역이에요. 지금은 이제 여러 가지 레조트, 해양 레조트 관련된 그런 시설들이 저기 이렇게 들어와 있는 것이 보입니다. 시대에 따라서 또 세월에 따라서 많이 변화한 걸 제가 느낄 수 있는 그런 현장입니다. 이게 소나무가 아주 진짜 야, 이 강변에 소나무를 이렇게 딱 심어 놓은 것도 아주 인상적이거든요. 네. 박물관이 혹시 저거야? 뭐 하는 건물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것도 설치를 해놨군요. 보이나? 아인슈타인 표정을 좀 그했네. 카피했네. 바브샵 이게 아마 이발소 같은데 안에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여기 아이스크림이 맛있을 것 같아서 한번 물어봅시다. 좋습니다. 이 아이스크림 한번 먹어봅시다. 누나 한번 골라보세요. 한 두 개만 시킬까? 하이, 헬로. 몇 개 없는데 어쨌든 뭐 아이스크림 어떤 맛인지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원프리. 마스 데고스타. 아, 맛이 보여준다. 아. 미. 우리 누나는 막 그걸로 다 알아들었고 센스로 다 알아들었고 한마디 영어 못하고 한마디 포르투갈 못해도 이게 이제 해양 뭐 레조트 저런 요트를 딱 정박해 놓고 아 이렇게 문도 타고 들어가는구나. 독이 엄청 크다. 오. 근데 쟤 무슨 종이냐 하고 물을 때는 뭐라 해야 되지? 아 여기도 카페테리아가 아주 좋아 보이네. 아, 이건 집을 꼭 그 유람선 아니지 크루즈선처럼 이렇게 딱 해놨네. 오, 재밌네. 오, 이것도 아이디어 좋다. 딱 배 모양으로 해놨네. 또 이 화려한 비치가 끝나고 나니까 또 이런 뭐 옛날에 공장이었나 하는 뭐 이런 곳이 또 쭉 있어서 이것도 인상적입니다. 이런 공원에서 한번 걸어보는 것도 햇살 좋나 좋군요.